지금 총선 앞두고 아마 윤석열이 지지를 끌어올릴 방도가 없잖아.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 이름을 바꾸고 처리수 이름 바꾸고 안전하다고 발표한 다음에 수산물 수입 절차로 가는 거거든요. 일본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완전히 골로 가는 건데 그걸 만회할 유일한 수단은 한동훈과 이혼서를 앞세워가지고 일주일 또는 한 달에 몇 명씩 민주당 의원 명단이 나올 거랑 앞으로. 그럼. 그래서 아마 김용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앞으로 저도 파렴치범을 몰릴 수 있다. 미리 알려드린다. 내티조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검찰이 그런 짓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어떤 투서라든지 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면 국회의원은 보면 선거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제보나 투서가 검찰로 들어가 있거든요. 공개적인 비공인 고소고발도 들어가 있고. 엄청나게 들어가지. 예를 들면 제가 국민의힘 최영 의원이 미용사 회장던 시절에 많은 횡령과 어떤 배임임으로 고발해놨잖아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정보는 갖고 있어요. 만약에 최영 의원이 민주당이었다. 그러면 다음 주쯤에 터뜨리는 거죠. 코모드 미용사들의 돈을 이렇게 매덕을 배임하고 횡령을 했어? 아들한테 일감 몰아줬어? 그래갖고 언론이 한 29년부터 보세요. 그러면 한 달간 최영이야. 만약 최영이가 민주당이었으면. 지금 일주일째 언론에서 김남국 한 곡지 안 쓴 기사 있으면 언론에 나오라고. 일주일이 그래. 아니라 2주 매일 2주니까. 매일 김남국이야. 매일 김남국이야. 그러니까 쇠뇌가 되는 거. 김남국은 나쁜. 김남국 좀 문제 있어. 아, 참. 이게 이 합작품의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죠. 네, 끝나기 끝이 시작입니다. 예. 초선까지 1년 남았어요.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어제 그 보수 채널에서 윤창중하고 보수 인사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좀 윤석열 쪽을 비판하면서 아, 다른 방법으로 지지를 올린 거는 포기했구나. 그럼 남은 거는 이제 때려잡는 거. 그러니까 보수 쪽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면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 그냥 숨어 있으면 안전하겠지. 이제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맞아요.